대본 강의 36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을 일곱 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한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꺾는, 자신을 내려놓는 대단한 피라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구약과 신약성경 가운데 쭉 읽어보세요. 순종은 항상 그것이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엘리야 시대의 수넴 여인이 그 나부터 먹여달라고 뭐 조금 밀 가루하고 뭐 기름 조금 있는데 그 남에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가 자식하고 먹으려고 남까지 주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가져오라.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 여리고성을 일곱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열세 번이죠. 마지막 일곱 번 돌아서 열세 번 돌아라. 전부 뭐가 하라고 할 때 그것이 이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나만 잡으면 얼마나 자존심 사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세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 나라의 왕이 친서를 써주어서 온 아주 최고의 권력자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서 나와보지도 않고 여당당 일곱 번 잔다? 그것이 와서 그냥 막 상처에다가 막 얹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도 시원찮은데 네가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한때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사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일을 이렇게 하는데 2년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청년으로 내가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전도사를 하고 다시 청년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전에 그러니까 그냥 뭐 나를 부를 때 이제 어른들은 나를 부를 때 정 선생님 이렇게 불렀지요. 군대를 갔다 온 상태일 때. 그러다가 전도사님 불렀잖아요. 2년을. 그러다 다시 정선생님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그 장면을 그 여러분들 안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겪어보면요. 되게 좀 이상해요. 느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분을 딱 있는데 어떤 직분을 딱 어느 날 딱 내려놔봐요. 감사합니다. 올라가기는 좋거든요.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갈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려갈 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진둥이 되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안을 같은 길이 막 열릴 때, 이때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길이 막 막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질병은 더 세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때도 참으로 믿음의 사람처럼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지도자가 뭔가 그리고 지도자는 어떤 직분이 가게 됐을 때 그 직분에서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그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직분이 꼭 안 내려놔도 그 마음 상태가 언제라도 나는 당신이 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순종적인 그런 자세, 그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순전히 자기의 원하는 데 오지 않았어요. 나는 안 죽고 싶었다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죠. 주여 이 잔과 이 세례 나 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종하려면요
한바운드 빗바운드로 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죠. 다 가르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죽을 때가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목요일까지 있다가 목요일날 밤에 사로잡혀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거든요.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 놓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월화수목이라는 나흘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잖아요. 일요일날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월요일부터 하는데 그 사실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화요일까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제가 그 다음 다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찾아기 위해서 가진 질문들을 던졌죠.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막 엎고 막 그랬잖아요. 성전 청소하신다고 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권위 논쟁을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 논쟁을 또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 자기 길이 맞다, 당신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 또 하잖아. 그러다가 한 바리새인들이 보낸 서기관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얘기를 또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다 대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흠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다 표현해 주십니다. 이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여러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지금 얼마나 높아지려 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교만하게 있고 얼마나 자기는 절대 실수함이 없다, 자기들한테 모든 걸 허락받고 와라, 이 정도로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셨어요. 책망을 하시고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자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 말을 선포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야죠. 왜냐하면 그들의 실체를 모르니까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면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들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는요 얘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야 걸려서 얘기하면 그러면 또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저에게 뭔 얘기구나. 근데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얘기를 해줘도 도무지 못알아들어. 여러분들은 털요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 이 얘기가 뭔 얘기구나.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수준이 그 정도 돼야 아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게 저는 항상 주의 종이지만 저는 원래 어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정말 저는 모든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귀하게 봅니다. 그 사람이 나이를 들었으나 나이를 안 먹었으나 그 사람이 부자나 안 부자나 아무런 조건 보지 않아. 저는 항상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정말로 이 교회에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그것을요 빨리 알아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하지도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더 목사님께 더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깨닫느냐? 잘 못 깨닫아. 우리 교회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한테 조금, 굽신거린다 그러면 확 눌러버리려고 하고, 자기 위에서 놀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때 당시에 성의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도계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됐는데 끝까지 자기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자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장면에 천국에서 정말로 존귀한 자가 어떤 자인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불러다 얘기한 게 아니라 1절 말씀 봅니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전에 46절 봐봐요. 22장.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다 도망갔어요.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해나오는지 안 돼요. 다 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남아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밑에서 평민들이죠. 밑에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거기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천국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풀리스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없다고 보고 어쨌든 실체를 예수님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서 위치가 올라가고 신분이 올라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해 주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디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자리?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런 입장이라면 그 밑에 표현을 보자면 나중에 8절에 보면 선생님, 랍비라 칭함을 받고 땅에 있는 자 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장로들 또 이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제사장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당시에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주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랍비의 입장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는 아버지라는 입장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지고 그런 입장에 올라가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도요 모세의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갔으면은 예수님이 그 사셨던 가버나움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가버나움 회당과 베드로의 집을 가요. 그 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가버나움의 성지순례 갑니다. 그럼 회당이 허물어져 있어요. 근데 기둥들이 좀 남아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 회당 앞쪽에가 이렇게 딱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했다? 모세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게 가르치면 항상 자기는 지도자다. 자기는 가르치는 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해야 되는 손가락 딱딱도 하지 않고 무거운 짐만 율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놨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만 지어놓은 자기들은 손 하나 딱딱하게 하니까 절대 만약에 그렇게 행위를 한다면 5절 어떤 행위를 한다면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할 뿐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이고자 그렇게 하느냐 경구띠 요 이마하고 요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이만한 거 태필이나 있어요. 여기다 성구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입을 수 크게 하는 거 자기 크게 사람들 조그만하게 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륜기를 이렇게 넓게 크게 넓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좀 조금 거룩한 옷에다가 술을 많이 달아 춤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유연 있게 제가 유형이 좀 보이나요? 네? 수염을 좀 기대야 될 텐데 네? 수염을 기대서 다 설교를 하면 조금 더 유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자원이가 네. 근데 그들은 자원이가 뭘 그런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는 거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시장에서도 무난 앉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라피라 칭함 받는 거 맨날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그들의 행하는 바는 절대라는 거야. 가식적이고 아주 자기를 높이려고 아주 그냥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명예욕과 권력욕, 높이 여김을 받으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네? 그들은 언행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남 앞에 경건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요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요 장로가 될수록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주의해! 그래야 뭔가 좀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 안 하잖아요. 집사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장로 되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다스리는 입장에 있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자신의 제자에게 발을 일부러 씻기시잖아요.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직책이 올라가게 되면 아니, 그래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남 앞에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요 처음에 제가 우리 기자에게 개척해가지고 되돌리면 생생내는 거 제가 도장했어요. 그리고 생생내는 거 그냥 제가 인정을 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뭐 해도요 생생내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칭찬이 있으면 네가 금식하고 사람들로 금식했다 칭찬하면 하늘에서 줄 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되도록이면요 여러분 칭찬을 안 들어야 하늘에서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안 들어야 돼. 자기가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자기가 그래야 돼. 생생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라, 납기라, 아버지라 뭐 이렇게 칭함을 받기를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겸손한 자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섬기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총 일곱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책망받았는가? 크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만,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을 어떤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율법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들도 천국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까지 천국을 못 가게 지옥 자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들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오늘날에 교회에서도 어떤 자기 자신을 높이라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은 자기야. 할렐루야. 아, 먼저 믿는 사람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가면 뒷사람도 우연히 그런 줄 아는데 아주 교만하고 말이야. 생생되고 그러면 자기도 나라고 말이야. 생생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율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에 자기들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 화인데, 율법을 이용하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걸 가르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뭐 안 지켜도 관계없겠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다시 말해서 금도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많이 내면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이것은 금을 노리기 위해서, 물질을 노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받으시겠다. 이렇게 예, 할 정도로 돈에 대해서 아주 집착력을 갖고 있고 원래 율법에 더 중하고 그 본질을 왜곡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것이 잘못이었다. 이것이 예, 세 번째, 네 번째 화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뭐냐면 그 폭타장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썩어서 아주 더러운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한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들은 선자들을 잘 대려한 것처럼 하지만 선자들을 다 죽이고 특히 지금 세대 요한 죽이는데도 내버려 두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 때문에 이들은 책망받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저주가 화가 몇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가 나와요? 일곱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제가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없음이죠. 그런데 14절에도 하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 마태복음이에 마태복음 성경에 이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왜 없으냐고 빼요. 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여덟 가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후대에 이 성경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거 들었는데 마태는 이게 안 들었으니 아마 마태가 이것을 쓰다가 빠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원래는 마태복음이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그래서 후대 사범들에게 이걸 막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처럼 1세대에 나온 게 아니고요. 보고 베끼는 거잖아. 이제는 다 보고 베끼는 건데 베끼다 보니까 이상하다. 마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 없지? 아 이게 있었는데 빠뜨린 거야.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 저자가 쓴 대로 그대로 해야지 자꾸 첨가하고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뭘 만들 때 아 이게 좀 안 멋있네. 뭐, 나도 덕지덕지 붙이면 이게 죽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원래 그대로 하면 일곱 개 화인데 다른 데 보면 한 개 더 있을 것 여덟 개 화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예수님은 여덟 개 얘기했을까요? 일곱 개 얘기했을까요? 여덟 개 얘기할 가능성은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조는 하지만 마태가 하나님께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일곱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일곱 가지로 마태를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가 그걸 모르고 기록을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몰랐을까요? 자,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되었어요? 마태복음이 더 먼저 기록되었어요? 예?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됐어. 예,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되고, 마태복음 한참 뒤에 기록됐어. 한 20, 30년 차이가 나요. 기록 차이가.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이미 그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그것을 안 기록할 가능성이 없지요.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졌다는 내용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마태라는 건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특별한 거예요. 대상이 수신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수신자예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 문제를 가장 많이 끌고 와. 구약성경. 왜?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니까. 근거를 봐야 되니까.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모아서 기록한 주제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을 모아놨어요. 이런 뜻이 어떤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음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복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팔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뭐예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복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 더 있다니까요. 복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한 거 다르게 시작하지만 가운데는 거기도 똑같은 말이 그런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구복이라고 얘기도 해요. 거꾸로 치자면 이 화는 8가지 화가 되기도 하고 7가지 화가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복보다는 저주가 더 적어야죠. 할렐루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네. 이 마태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쓰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저주 받을 것보다는 복 받을 것이 더 많아. 할렐루야. 아, 참. 오늘 오신 분은 참 머리가 그래도 조금 돌아가는 돌아가네. 이왕이면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태 간절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이기고 아니야. 나는 높아져야 해. 나는 사람들에게 진언하는 진언을 받고 싶어. 누가 빨리 나를 죽이지 않았어. 고집을 피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라도 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나중에 마태가 천국에서 만나면 저한테 그래도 정 목사님 그래도 내 의도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왜 나와 있는 건데 1% 빼는 거 보니까 모를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고 제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전병진 주석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면 복을 받지만 고치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해지는 경우에 저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되도록이면 복을 더 받아. 그래서 한 가지 더 넣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래서 참 이 마태가 얼마나 우리를 신경 쓰고 있는지. 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13절입니다. 첫 번째 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성경으로 받으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율법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에 잘못하는 대로 엄청나게 화가 있어그 다음에 15절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한 거예요. 의식하는 성경으로 받으신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가 율법을 해석을 잘못해서 너만 지옥 가도 좋은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다 믿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니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 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같이 해요. 우리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기로 합니다. 물고 겸손히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 하나라도 성경의 원 근간의 뿌리를 흔들지 아니하고 착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지도자가 될수록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는 대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인도한 것도 큰 죄다. 여러분들이 외식하면 여러분의 전도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똑같이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 전도를 했는데 주일날 남의 결혼식 있다가 한 번씩 빠져요. 그러면 전도돼서 온 사람이 오늘 보니까 우리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안 왔는데 어디 갔어요? 결혼식 앞에. 아하! 결혼식 앞에 가면 나도 되는구나. 누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교육시킬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행위를 보고 있는 그 따라오는 사람은 뭐예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길을 먼저 간 사람, 저보다 먼저 믿은 사람, 우리들은요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제대로 길을 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이로다여 너희는 말하되 누구든지 손전으로 맹세하면 암이로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맹세에 대해서 변지시키는 거 보세요. 자, 재단으로 맹세하면, 만약에 재단으로 맹세하려고 금으로 맹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금으로. 금을 바친 금으로 맹세를 하면, 맹세를 안 지키면 금을 또 내놔야 돼. 그런데 재단으로 맹세하면은 재단을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면 재단도 귀하게 보겠어요? 금을도 귀하게 보겠어요? 금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재단은 사실 주님께 말씀하신 재단은 그 재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은 의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손해 볼 것 같은 것만 정신 지키고, 손해 보지 않을 것도 뭐 손해 보지도 않고 우리 계산하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맹세에 대한 참뜻을 변질시켜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들을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네 번째 말을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암과 근제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무거운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릴 거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십일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십일조 드려야 되죠. 십일조 드려야 되는데, 십일조 드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십일조 딱 바쳤다고 십일조 바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바치는 십일조는 십일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일조 못 바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못 드릴 뿐이지. 이미 마음속에는 다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11조 안 들었으니 너는 11조 안 들은 놈라고 이렇게 딱딱 구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과거에 두 렙돈을 더 많이 바쳤다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가져온 사람만, 어, 너는 많이 가져왔고 예뻐 예뻐 예뻐, 너는 안 가져왔지, 너는 나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마음에 정말 드리고 싶,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셔서 정말 이미 마음을 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음으로도 내고 심적으로도 내야, 둘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 그죠? 이 둘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만 하고 보이지 않는 건 안 했다고 이 사람을 신앙이 없다고 자기도 다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참 예수님 하신 말은 재밌는 말이 24절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여, 한 살이는 걸어내어 낙하는 삼킨도다. 자, 유대인들은 한 살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곤충은 먹으라고 했어요? 못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낙하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낙하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살도 먹지 말아야 되고 낙하도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포도주를 이스라엘 사람이 담잖아요. 포도주를 담으면 날파리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그 포도주에 풍량 빠지면은 날파리가 목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로 걸러서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우살은 걸러를 짓는 거, 포도주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낙하는 한우살이는 생기다 말았잖아요. 거의 뭐 먹어도 될 만한 건데, 낙하는 음악이 크잖아요. 근데 낙하는 부정한 짐승인데 먹어요. 큰 죄는 눈감아주고 작은 죄는 가지고 확 따진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나가면 술과 담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나가면
살아가면 술과 담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술과 담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술과 담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뭐 성경에 뭐 정확히 이렇게 규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는 한번 술을 먹으면은 봉으로 먹, 봉으로 먹. 막걸리 봉으로 먹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사람이 봉으로 먹으면 이쪽 걸어가면서 이렇게 타면은 지금 전부 다 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쳐다보잖아. 저 먼저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 보자고 했는데 날마다 술 먹고 그냥 돌아다니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 꼭 남을 내게도 술을 먹어도 신앙생활 사람 뭐 아주 전혀 안 먹으면 좋을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는 우리나라 인식도 좋아. 내게 가지고 와도 술 취하기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술꾼과 담배를 끊어놔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척도 끊어놔고 있어요. 척 아세요? 저 어릴 때만도 동네에 첫째 분, 둘째 분이 많이 있었어요. 척도 끊으라고 있어요. 축 처하지 말고. 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엄명을 해서 세례를 받으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둘째 분을 내보냈습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역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술과 담배 먹는 것을 뭐라고 뭐라 하면서요, 세상 살면서 큰 사기를 쳐도 책망하지 않아. 거짓된 행위를 해도 책망하지 않아. 술과 담배만 이렇게 만다는 거야. 너 술과 담배 하면 너는 술 다 먹고 술과 담배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나쁜 사기를 치고 살아가지고 돈 벌어도 시급자는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들은 응? 작은 것은 아주 따지고 큰 것은 아주 잘못해도 안 그런 척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큰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본질이 전도되어버렸어요. 본질이 전도되었어. 정말 약대를 먹지 말아야 돼. 약파 먹지 말아야 되고 말이죠. 성전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도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고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합니다. 25절부터 잔의 대접은 깨끗이 하세요 먹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있고요.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항상 거칠에만 항상 중요하게 여겼지 속에 더러운 것은 수술하지 않으려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단장할 게 아니라 속의 것까지 단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치와 정절로 우리 속을 단장해. 참 신앙은 뭐냐?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는 거. 교회 나오면 다 몰라요. 다 그래도 그럴듯하게 옷 입고 왔잖아요. 그죠? 옆 사람 가보세요. 화장들은 그럴듯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 지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몰래카메라 딱 대가지고 찍어놓으면 천국에서 너 몰래카메라 보이지 못하게 되겠어요? 그래도 죽는다. 천국에서 부끄럽게 전에 여기서 나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나 해결하시길. 천국 가서 그거 보이지 못하면 챙겨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 해결해. 시장에서 물건받고 높이 여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응? 이스라엘 나라는 지나갈 때 무덤을 말이죠. 불편한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 신체를 다루는 저축을 부정하다는 율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오는 사람은 모르고 그걸 지나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유월절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때깔을 뿌려놨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 지금? 신체가 있다. 그래서 거기는 안 지나가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비석으로 또 꾸며놓기도 하고 그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금 부더기가 썩어가는 상태에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 지도자라 위치가 칭함을 받지만 속으로는 사실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것이 탐욕과 네? 돈의 눈물을 잃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돈에 완전히 취해. 그 다음에 남을 빼앗고, 남의 지배하고, 방탄하고, 응? 그런 것을 가득 들어있다는 거. 무절제, 이런 것을 가득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한마디, 전체음악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와 제자들이죠. 지금까지 다 성경과 바리새인들만 한 줄 알았더니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너희도 어때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남에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지도자라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너부터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남에 있는 티끌을 빼내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남들이 잘못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자기를 고치기를 초원합니다. 남의 그 들보 빼기 위해서 배모하지 마세요. 서운하지 마세요.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안수집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명하고 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때립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않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잘못은 엄청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자, 너희가 많이 선생 되려 하지 마. 선생은 더 큰 수 있다는 단어가 딱 되겠어요. 하나님의 조언이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내가 막 쫓아내려고 서명을 대모 하지 마세요. 이건 좋습니다. 먼저 나의 드리프는 것이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일곱 번째 반대요. 외식하는 성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말들, 만약 우리가 그 조상한테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사실은 어떻다? 너희들도 그때 있었으면 다 죽였다. 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들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말을 듣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지워. 정말 얼마나 무서운가. 너희들이 바꾼다고 하지만 다 가짜래. 속으로는 전혀 안 바꾸면서 바꾼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네 할 도리를 해야, 네 하고 싶은 거 해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정적인 결정타를 남깁니다. 33절에 뱀들아 복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말이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는다. 뱀하고 독사는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데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죽는 건데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거치고 거짓으로 하는 거죠. 결국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나 자신을 고치놓고 주여,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남의 들보가 불리죠. 대체적인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럼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 자세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가 앞으로도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성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더러운 죽이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못 박을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이 동네에서 저런 데 따라다니며 박해하고. 사도 바울 얼마나 그랬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박해하잖아요. 선제 하나님의 종. 그래서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은 다게라의 아들 사가랴. 역대하가 율법서에는 마지막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마지막은 역대하예요. 그 역대하의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사가랴가 죽었어요. 성전 제단에서 맞아죽도록 맞아죽었는데 그 피가,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세대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안타까이 이제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품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보라 너희 집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이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겠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기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한 외침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봄철 요만큼 되면 조금 되면은요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 닭을 이렇게 예전에는 수탉 암탉을 함께 키워가지고요 그게 유전나는거든요. 그래서요 이 닭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딱 엮어놓고요 거기다가 달걀을 넣어놓으면 닭이 여기서 품어요. 암탉이 물만 먹을 때만 내려와서 물 먹고요 계속 앉아있어요. 며칠 가면 새끼가 나올까요? 21일 가면 21일 되면 새끼가 나와요. 근데 어떤 애는 너무 추워가지고 나올 때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죽는 그래가지고 안에 보면요 계란 깨보면 그 안에 새끼가 있어요. 어떤 모습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추울 때. 근데 이제 조금 되면 열대 요만한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닭을 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병아리가 나오면은 병아리 암탉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새파란 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새파란 풀이 그 양식이에요. 그래서 새파란 풀을 발견하면 엄마 닭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야야야야야 하면서 그 가가지고 하면 아 여기 먹으라고 그럼 다 대나무 서로 머리를 까치하고 뜯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당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집에서 말이죠. 뇌가 말이죠. 네. 뇌 소리가 내가 정확히 뭔데. 네. 무슨 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닭이 날개를요. 이렇게 하면요. 새끼들이 그 병아리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머리 막히게 여기 들어가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고 가슴에 하는 게. 그러니까 날개를 싹 들면, 날개를 살짝 들면요. 이렇게 두툼한, 펑펑하지만 몸빼바지처럼 돼요. 그 안에 새끼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 암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품을 하는데 지네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살 텐데 그래. 살려주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살려주려고 왔는데 자기 땅에 왕이 왔는데도 그걸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의 결과가 항상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110만 명이 학살됐어요. 10만 명이 포기됐어요. 나는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렇게 일어날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인내는 정말 너무 크셔. 40년을 또 기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실 때 많이 회개하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 걱정이 있어. 우리도 병이 들 때요 빨리 가서 수술해야지. 그거 놔두게 되면 고치려고 하는데 수술 회귀수에서 살려야지. 아니면 그리고 그 골마버리면 나중에 썩어서 고칠 수 없는 우리 자신 조가 죄라도 발견되질 때 하나님 회개해서 살려주시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그래서 영어도 건강해서 천국과 복의 천국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